그런데 상해 대한민국 이제 그 임시정부를 상해에 둔 거는 외교에 초점을 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는 일부분들은 그 외교만 치중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또 그렇잖아 무장투쟁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당시에 이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는 그 무장 독립군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 계보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그 많은데요. 나중에는 결국은 요 셋으로 다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 셋으로 크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흔히 이제 삼부라고 말하는데, 요 삼부의 관할 지역들을 보면은 참의부는 주로 이제 압록강 그 북쪽이고, 그 신민부는 주로 이제 두만강 북쪽이고, 정의부는 그 중간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 참의부는 정식 명칭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가 참의부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재지는 상해에 뒀지만 그 군부는 만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의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인데, 이 참의부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엄청 많이 전개를 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의 정보보고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저 국경지역은 항상적인 전쟁 상태였다. 지금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약그 10명의 무장군인들이 어디에 나타나가지고 총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이라 비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당시 저 참의부에서 수행했던 국내 진공작전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정의부, 신민부도 다 많은데, 그러나 이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라는 데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무장 군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참의부에서 한것 중에 당시 그 총독인 사이토 마고토를 저격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신문 일면에 적의 괴수 사이토를 저격했다라고 하는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던 신문 일면에 그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계속 독립군들이 출몰을 하니까 일본 의회에서 그 조선 총독부에다가 너희들 저거 계속 그 독립군들이 국경 넘어가지고 공격하는데 니네 치안 확보할 수 있냐 하니까 사이토가 자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압록강을 자기가 배 타고 내려오는 게 자기가 곧 일본 의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때 내가 배 타고 압록강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려고 그때 이제 그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이 참의부의 그이 독립군들이 압록강 대안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이토 마고토가 배두 척을 타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총탄 수백 발을 퍼부어가지고 막 혼비백산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죠? 그 뭐냐면 그동안 이 교과서를 쓰면서 이 독립운동사를 안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유명한 사건들, 막 유관순 뭐 열자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하는 이제 이런 너무 유명한 사건들만 가르치고 실제 이 항일 무장투쟁사를 거의 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토가 당시 그 일본 의회에 불려 가가지고 엄청 이제 혼났죠. 너 큰소리 치더니 네가 탄 배까지 그렇게 공격당하고 도망 다니느냐, 이게 네 계속 이제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책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당시 이제 만주에 있던 우리 이제 그 독립군들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분들이 대단히 이제 그 독립투쟁을 열심히 했다는 거고요. 아까 만주 길림성 중심의 정의부, 여기 옆에 보면 정의영 선생, 제가 정의부 일중대장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분이 그 국내 진공작전을 또 여러 번 펼친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그 해방 때까지 거의 18년 이상 이 복역하다가 해방과 동시에 석방된 분인데,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해방 직후에 그 관선위원이 되는데, 이때 이분이 주장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뭐그 프랑스나 이런 데 같이 그 프랑스는 막 4, 5년 나치 지배 받았잖아요. 우리는 35년을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이들을 다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처벌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이제 그 이 뭡니까 친일 강도가 그 높은 인물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되 대다수 친일 강도가 낮은 인물들을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냐면 이 공민권을 제한을 해야 된다. 국민권,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제한을 해야 된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관산위에 여러 이제 뭐 친일 세력들이 들어가서 반대를 하니까 이 정의용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처단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권 제한하는 건 사실 투표권만 자기가 입후보할 권한과 투표권만 제한하는 거지 딴 거는 별로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갖다 공직에서 그 정의용 선생 주장대로 다 배제를 시켰으면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졌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친일 세력들이 해방 위에 계속 이제 득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신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만주에 이 대종교 중심으로 이 신민부가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해에는 그 외교를 중시한 대한민국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다 그러면 만주에는 삼부라고 불리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아주 격렬한 무장투쟁을 전개 이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의열투쟁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가지고 일본에 저항하는 이제 그런 투쟁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 그 이봉창 의사와 이제 윤봉길 의사를 보면은 이분들이 그 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전에 그러니까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죽는 건데 나서기 전에 선서를 해요. 그 선서할 때 보면은 그 연도로 씁니다. 그 몇 월 며칠 그때 다들이 쓰는 게 대한민국 13년, 대한민국 14년 이렇게 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된 해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그 연도로 쓰고 그 의열투쟁을 하러 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건국강령을 그 발표를 하는데 이 건국 41년 11월 29일에 건국강령을 발표하는데 이 건국강령을 보면은 1조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내로 같은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같은 민족 문화를 길러온 최고 조직임. 지금 이 구절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이 친일 식민사학자들이 다시 이제 역사학계를 장악을 하면서 단군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도 가짜라고 주장하고 막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엔 분명히 우리 민족이 반만년 내로 그 반만년 역사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같은 민족 문화를 길러왔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거는 임시정부 건국강령이에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만약에 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친일 뭐 식민사학자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민족을 모욕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또 뭐냐면 우리나라 토지제도는 이제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이건 뭐냐면 그 경제적인 이제 평등을 갖다가 주창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순국전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 복구할 것을 하였으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 그러니까 순국전열을 높여야 된다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비판하는데 일본 야스쿠니 신사는 그 일본 도쿄 한가운데 수만평의 대지에 있어요. 우리나라 순국전열 기념관은 저기 서대문 형무소 옆에 순국전열 위패 모셔놓은 데가 한 50평도 안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순국전열을 그렇게 대접하면서 매일 일본이 도발하는 거 비판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속으로는 웃고 있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나온 것처럼 순국전열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임시정부가 환국하기 직전에 그 한독당이 임시정부 내에 여당인데요.
이 임시정부에서 이때는 1945년 8월 28일이니까 이게 그 해방 직후에 이분들이 이제 그 이 우리가 귀국해가지고 그 정권을 장악하면은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이제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해서 균등사회의 복지생활을 보장할 것. 균등사회의 복지생활을 보장한다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토지는 국유로 원칙으로 하되 토지사용법, 지가세법 등의 법률을 규정하여 한기 실시할 것. 토지는 국유를 그 이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나 모든 토지로 국유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면 당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0.028%인데 이 일본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토지의 56%예요. 0.028%의 일본인들이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일본인들이 차지한 토지가 0.028%가 5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 토지들을 다 국유로 하고 그다음에 대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친일파의 자산, 그 재산이니까 이걸 국유화한다는 의미고 일반 그냥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임시정부 사람들은 임시정부 요인들은 귀국해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특히 이제 그 평등한 경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민주공화제의 이념인 거죠. 그런 이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